크리스모토스 구독자 여러분, 조준민입니다. 오늘 제가 고유가 시대에 굉장히 알맞는 디젤의 연비도 짱짱한 녀석으로 한 대 준비를 해갖고 나왔는데요. 이 차량으로 먼저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벤츠의 마이비 차량입니다. 마이비, B클래스의 마이비. 보통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실 법한 차량으로 제가 준비를 해봤지만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차량의 연비가 얼마나 좋은지 거의 폭스바겐의 골프급으로 완전히 짱짱한 연비를 자랑하고 있는 차량으로 제가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일반적으로 이 차량 같은 경우 연비는 공입 연비만 16에서 17kg가량 나옵니다. 그런 말은 즉 복합 연비로 따져봤을 때는 20 가까이도 나오기 때문에 경제적에서 굉장히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고요. 준중형의 RV 차량, 준중형 RV 보통 일반적으로 대중적으로 좀 유명한 차량이 기아의 카렌스 정도가 이제 준중형의 RV 혹은 BMW의 E시리즈가 준중형 RV급에 속하고 있는데 크기는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내가 완전 적지도 않은데 그만큼의 좋은 연비를 자랑을 하고 있는데요. 차량의 등급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벤츠의 B클래스 마이비라고 말씀을 드렸죠. 연식은 2013년 11월 등록해서 13년형의 차량입니다. 키로수도 연식 대비 양호한 주행거리를 자랑하고 있어요. 17만 9천 키로, 약 18만 키로가량 주행을 한 차량이고요. 무사고로 나와있지만 앞쪽에 조수석과 운전석 휀담만 단순 교환된 차량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차량의 금액,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800만원이 안되는 금액 790만원에 전달해 드리려고 가지고 나왔고요. 연비 대비, 차의 성능 대비, 또한 감가 대비했을 때 790만원 굉장히 메리트 있는 금액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면서 외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앞쪽에 헤드라이트와 안개등 쪽에 HID와 LED 데이라이트도 들어가 있고요. 전방 감지기 포함된 범퍼라인과 그릴라인 쪽 파손된 부분 스크래치 전혀 없습니다. 이쪽엔 붓펜 칠해놓은 흔적 하나 보여지고 있네요. 앞유리 본네트 굉장히 깔끔하고요. 앞타이어 트레드 약 70%가량 남아있습니다. 휠 쪽에는 끝쪽에만 생활 스크래치 존재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네요. 사이드 미러, 리피터 잘 달려있고 파손된 부분 역시나 없네요. 외관 볼 건데요. 와, 썰루프도 있는 차량으로 제가 준비를 했다라고 말씀도 드릴 수가 있겠고 블랙바디이니만큼 외관에 흠이 있다면 굉장히 잘 보이겠죠. 이쪽에 작은 문콕 하나와 뒷도 쪽에는 진짜 티 안 날 정도의 붓펜 하나 들어가 있는 것 외에는 굉장히 깔끔한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뒷타이어 앞쪽과 동일합니다. 70-80% 그냥 남아있고 휠 쪽에는 아쉬운 스크래치 살짝만 존재하고 있네요. 뒤쪽에 보시면 브이콜 선팅지 들어가 있고 선팅지 깨끗하고 리어 램프 파손된 부분 없고요. 후방 감지기 카메라도 당연히 있습니다. 크롬라인도 깨끗하고 벤치마크 이 삼각별 마크 이 삼각별 마크를 800만원 안짝으로 딱 타실 수 있는 기회 드리도록 할 거고요. 준중형 RV 차량이기 때문에 뒤쪽에도 와이퍼 들어가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트렁크 공간 한번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높이도 올라가고요. 트렁크 공간 딱 보셨을 때 깔끔하죠. 안쪽에 매트도 굉장히 깨끗하고요. 사용감이 진짜 적네요. 이 정도는 관리를 잘해놓은 차량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러기지 스크린 또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차량의 편의성은 굉장히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래쪽 들어서 보여드리면은 709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네요. 트렁크 닫고 이제 운전석 쪽 외관 볼 건데 제가 1차 검수를 했을 때 운전자 외관은 흠잡을 게 진짜 없습니다. 이렇게 한번 쫙 보여드려볼게요. 자, 앞서서 말씀드렸죠. 운전자 쪽 외관 진짜 흠잡을 거 없다고 진짜 깨끗합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실내에서 운전할 때나 동승자나 승차감 또한 끝내주는 차량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2열 탑승하셔서 가죽의 컨디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네, 이렇게 2열에 탑승을 했고요. 가장 먼저 보이는 건 이 위쪽에 개방감. 와, 파노라마 썰루프가 들어갑니다. 국산처럼 파노라마 썰루프가 앞뒤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야, 개방감은 진짜 끝내주는 차량이고요. 실내등도 잘 들어오고 시트 상태 보여드릴게요. 가죽에 찢어진 부분, 해진 부분 역시나 없습니다. 굉장히 깔끔한 컨디션 자랑하고 있고요. 아래쪽엔 벌집 매트 들어가 있고 뒤쪽으로 2열 열선 시트도 들어가 있습니다. 뒷좌석에 배려 굉장히 많이 해놨죠. 도어 트림 쪽 보여주시면요. 도어 트림 쪽에도 발길질 하나 없이 굉장히 깔끔한 차량 준비를 해봐드렸는데요. 지금 딱 뒷좌석에서 앉아서만 있는데 차량의 관리 상태가 진짜 좋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앞쪽에 가셔서 시동 걸면서 보실 건데 시동 거는 순간 와, 이 차다 하고 딱 꽂히실 겁니다. 가보시죠. 네, 이렇게 운전석에 탑승을 했는데요. 스마트 다이얼키가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키홀더에 꽂으시고 한 번만 돌려놓으신 후에 경고등이 사라지시면 시동
딱 걸면 된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동 걸었을 때도 RPM 부조나 떨림 당연히 없고요. 디젤 차다 보니까 냉간이 빠르죠. 실키로수는 179,956km 주행을 한 차량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뒤쪽에 스티어링 상태에도 보시면요, 가죽에 찢어진 부분이나 이런 마감 하나하나가 정말 깔끔하게 잘 되어 있네요. 역시 외제차다 라는 생각도 들고 있고요. 좌측으로는 트립 컨트롤과 우측으로는 블루투스 핸즈프리 들어가 있습니다. 뒤쪽에 페달 시프트 포함되어 있고요. 기어봉 버튼과 와이퍼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좌측으로 오토라이트와 안개등 버튼 들어가 있고요. 전자파킹 브레이크 들어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도어 트림 쪽에는 도어 락 버튼 들어가 있고 전동 접이 사이드 미러 작동 상태도 깔끔하고요. 내리실 때는 전자석 오토 윈도우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확실히 차량의 컨디션 자체가 지금 내부에 있을 때 야 진짜 깔끔하네요. 위쪽으로 썬루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썬루프 한번 열어볼게요. 뒤쪽에 아까 앉아서 보셨을 때 개방감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열고 있을 때 잡소리 전혀 안 나고 있고요. 닫을 때도 레일에 걸림이라든지 그런 부분 하나 없이 깔끔하게 잘 닫히고 있는데요. 차량의 관계상 이것만 열어두고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내등도 굉장히 잘 들어오고 있는데요. 밑에 쪽으로 ECM 룸미러 들어가 있고요. 전후방 2채널 블랙박스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대시보드 쪽 컨디션 보여주시면요, 양호하죠?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는데요. 센터 페시아 쪽 보여주시면요, 지니 내비로 매립이 잘 되어 있고요. 터치감 또한 굉장히 양호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오디오 한번 들어볼 건데요. 라디오 누르시고 좋다고. 네, 둘 중에 어느 사운드 건... 또한 굉장히 괜찮은 차량이었습니다. 밑에 쪽으로는요, 비상등 버튼과 함께 전후방 감지기 버튼, 앞열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전자석 열선 시트죠. 아래쪽에 에어컨 공조기 들어가 있는데요, 저희가 히터만 살짝 틀어놓고서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쪽으로는 재떨이 공간, 시거잭 공간 들어가 있고요. 약간 수납 공간 들어가 있죠. 아래쪽으로는 내비게이션과 연동되어 있는 조그 셔틀 하나 들어가 있고요. 컵홀더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 암레스트 공간도 그렇게 작지는 않은 암레스트 공간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후방 카메라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후진 기어 넣게 됐을 때 카메라도 깔끔한 화질로 잘 나오고 있는 모습. 어우, 지금 히터가 뜨거운 바람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네요. 히터는 좀 끄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도 깔끔한 화질로 잘 나오고 미션 테스트. 야, 이거 뭐 변속하는데 꿀렁임이 전혀 없습니다. 와, 차량의 상태 진짜 깔끔한 것 같은데요. 나가서 엔진 소리도 들어볼 건데 엔진 소리가 진짜 기가 막힙니다. 가보실게요. 네, 엔진 룸 열어놨는데요. 엔진 소리 들려드릴게요. 네, 이렇게 엔진 소리까지 들어보실 수가 있었는데요. 2000cc의 엔진 소리 치고는 굉장히 조용하고 정숙했습니다. 차량의 엔진 소리 자체에서도 나는 진짜 연비를 책임질 거야 라는 사운드로까지도 저는 들어보실 수가 있었다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었겠는데요. 차량의 등급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벤츠의 B클래스 마이비 200 CDI 등급에 위치해 있는 차량입니다. 차량 연식 2013년식에 키로수 안에서 보셨다시피 149,000km가량 약 150,000km가량 주행을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무석으로 나와 있지만 운전석과 조수석의 휀더만 단순 교환된 차량이어서 저희가 진짜 금액을 꽉 잡고 나왔습니다. 800만원 나는 790만원에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 드리려고 가지고 나와봤고요. 차량에서 관심 있으신 분들, 다른 차량 궁금하신 분들 상단에 대표번호로 연락주시면 제가 편안하게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필승모터스의 조준민 대리였습니다. 필승!